안녕하세요. 원더유경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라이브 커머스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2018년도에 왕홍대회, 그때도 왕홍대회는 여기저기서 많긴 많았지만 한국에서 왕홍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왕홍이 뭐지?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사실 저도 대회에 나갔지만 잘 모르고, 일단 항상 무한도전, 무모한도전을 하는 저이기에, 네, 일단은 왕홍 대회, 그래, 내가 못할 거 없지 하고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토너먼트, 아시아, 좀 아주 큰 왕홍 대회였어요. 물론 대회. 네이버에 지금 제 이름을 치면은요, 고효경 치면은요,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미시즈 퍼스트 뷰티 월드, 미시즈 퍼스트 뷰티 월드, 미시즈 대회요. 결혼하신 분들인데, 네, 대회를, 네, 한국에서 예선, 본선까지 해서 결선을 중국에서 했거든요. 네, 2018 뷰티 월드, 네, 이렇게 나가서, 한국 대표, 네, 결선에 올라서, 이때 바로, 아오랑 코리아 협찬사상이에요. 네, 협찬사상, 아오랑 코리아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이 대회가 좀 남다른 게 뭐냐면 그냥 얼굴 예쁘고 뭐 몸매 좋고 키 크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보죠. 그런데 제가 될수 있었던 거는 아마 그 사전에 이제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이 협찬사에서 준 이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한 그런 부분이 가산점이 많이 돼서 협찬사상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이 했던 분들, 키가 뭐 170이면 뭐 어마어마하신 분들인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수상을 할수 있었겠어요. 바로 제가, 영상을 올해에 만들었던 그런 나름의 또 경력이 여기서 또 발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이제 중국 갔다 오고, 아시아 왕홍 슈퍼 챌린지가 있었어요. 아시아 슈퍼 왕홍 챌린지 코리아 토너먼트.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왕홍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왕홍, 네, 5위 안에 들면은 바로 중국 가서 이제 아시아 결선, 아시아에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왕홍들과 함께, 뭐 정말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결선을 치르는 건데, 제가 그때 5위 안에 들질 않았어요. 이 5명의 이제 들으신 분이 아니 저는 와일드카드 상이라고 여기 기사에도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딱 저랑 맞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5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출전을 좀 못하시게 되면서 중국을 못 가시게 되면서 저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볼은 남겨놓고 여권 만들고 뭐 이래서 반대가 너무 심했죠. 다들 아기를 어디다 맡겨야 될지, 아기를 어디다 맡길 거야. 그래서 그날 일단 어떻게 여권을 만들고, 네, 뭐 난리가 났어요. 네, 어딜 가냐고. 네, 뭐 중국에 뭐 팔려간다 뭐 한다 뭐 이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아주 중요한 대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네. 와일드카드상. 네. 와일드카드상을 받아서 이렇게 기회를 받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정말 중국 두 번째, 2018년도 이제 퍼스트 뷰티월드로 말고 이제 또 왕몽으로 갔잖아요.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매번 이제 그런 하여튼 이때 굉장히 중국 닝보에서 아주 규모가 크게, 네, 뷰티박람회를 했었거든요. 네, 2018 닝보 아시아 태평양 뷰티 웰니스 엑스포. 뭐가 길죠? 2018 닝보 아시아 태평양 뷰티 웰니스 엑스포. 네, 국내 기업도 많이 참가를 했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거의 뭐 개척하다시피 한 그런 것 같아요. 뷰티 박람회가. 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결선 무대가 틀어졌고요. 5일 정도, 이렇게 아시아, 네.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 왕홍들과 이제 겨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품이 한 제품당 그 제품도 바로 전날, 대회 전날 밤에 대회 전날 일정 다 마치고 밤 11시 정도에 제비뽑기 돼가지고 그 제품을 그 다음 날이죠. 바로 몇 시간 안 되고 이제 바로 해서 이제 2분 한 제품당 2분인데 두 제품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중국어를 못했어요. 왕홍인데 중국어를 못해요. 그런데도 대회를 나갔어. 근데 이제 1분은 이제 그 1분 영상을 만들어서 일단은 보여주고요. 그 나머지는 1분은 그냥 한국어로 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앰플이었거든요. 톡 우리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울트라 V 앰플인데 그거를 저 뒤에서 저는 들었어요. 무대 뒤에서 하시는 거를 앞에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자, 뭐 5, 4, 3 이러면서 그분은 이 앞에 있는 관객들하고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한 4개국어를 하실걸요.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뷰티 그런 브랜드도 만드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인형처럼 생겼어. 너무 예쁘기도 예쁘셨는데 중국어 아나운서였죠. 네, 저랑 같이 룸메이트였는데 저랑 같이 룸메이트였던 네, 중국어 아나운서고 2등 되셨던 분이 아마 그 싱가포르 근데 이 분들이 받았던 거, 이 1, 2등을 했었던 이유가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물건을 팔기에 급급했던 사람, 네, 더더구나 한국말로 하면서 한국말로 하면서 급급했고 이분들, 수상하신 분들은 이 관람객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막 퀴즈도 내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 저는 소통 거의 뭐 불통이었어요. 이번에 그 크리에이티브 포스에서 참가해서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도 거의 불통. 네. 근데 제 말만 한 거죠. 이게 참 라이브 커머스의 꿀팁은 바로 소통이다. 네. 물건 파는 거에 급급하면 물건 저는 항상 리뷰만 했던 사람이라 이제 일방 이렇게 카메라로만 했던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오신 분들하고 서로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물건에 대해서도 물론 많이 알아야죠. 물건 이 내가 팔 물건에 대한 그런 지식도 알아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꿀팁,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꿀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저와의 그런 소통력 그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라이브 커머스의 기회가 네, 생긴다면 네. 저는 이제 좀 소통을 하면서 네,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라이브 커머스 내년에는 그 2018년도 전에 그러니까 정말 중국 가서는 정말 그때 신세계였던 게 정말 왕홍 한 사람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때는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런 것처럼 바로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한 2, 3년 전 굉장히 빨라서 몇 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 커머스 왕홍들의 이런 활약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뭐 마스크팩 뭐 수만 장 파는 거는 일도 아니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한국의 이제 왕홍이라는 걸로 한국 왕홍 대회도 많이 있으면서 슬금슬금 오다가 작년에도 또 이렇게 있다가 와 2020년 이렇게 말에 라이브 커머스가 이렇게 터지네요. 거기에 이 지금 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이 시기와 함께 완전 딱 만나서 라이브 커머스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엔 라이브 커머스가 네, 거의 뭐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애정, 이 쇼호스트의 애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냥 아 재밌다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바로 나가는 거죠 뭐. 그쵸? 우리 그막 광고 스킵 하듯이 광고 재밌으면은 솔직히 스킵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과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하고 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인들이나 이런 정말 좋은 제품을 소개해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친근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때 우정상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그때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때도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회를 했는데 조금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할지 이런 좀 계획과 근데 뭐 지금은 알았으니 네. 이제 내년에는 왕홍 출신의 그런 쇼호스트로서 왕홍 중국어를 못하지만 왕홍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지만 그래도 왕홍 대회에 참가하면서 그 누구보단 아니죠. 그 조금 앞서서 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안 사람으로서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꿀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꿀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라이브 커머스를 저도 방송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정말 많이 해보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이제 그런 홈쇼핑 방송이 약간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물건을 이런 부분이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다면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되게 좀다 재미있게 재미있는 그런 거를 좀 추구를 하면서 약간은 1인 예능 같은 느낌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하고 안 유명한 거를 떠나서 물론 유명하면은 많이 보긴 보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내가 이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 네. 정말 내가 정말 써보고, 이런 부분이 정말 이 제품은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좀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좀그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 일단은 보고, 이렇게 들어가 봐야지 해서 들어가 봤는데, 저처럼 불통이야. 불통이면은 바로 나가시겠죠. 네. 그런데 뭐, 일단은 소통,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일단 가격. 네, 최저가 이하로 판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상품이 최저가 이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제 2021년은 라이브 커머스의 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라이브 커머스로 해서 많은 방송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우리 브랜드 담당자님들, 네, 저, 네, 잘할 수 있으니까 꼭 섭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 많이 이제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으로도 이제 만약에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좀 방송을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일단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연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 실전에서 또그 제품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진정성 있게 내가 좀 써봤는데 이런 부분이 좋다. 활용 꿀팁 같은 거를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이 제품이 원래 알았던 제품인데도 이렇게 꿀팁이 많구나. 이래서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통. 이게 좀 친화력을 가지고 뭐, 솔직히 그 시간, 그 공간에 이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게또 얼마나 인연이에요. 그렇죠? 이런, 와, 정말 소중한 인연? 뭐, 5명이 들어오든, 뭐, 100명이 들어오든, 1000명이 들어오든, 일단, 같은 공간에 일단 이렇게 같이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좀, 하나하나 좀잘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 저에게는 정말 아주, 특별한, 항상 매 해마다 저는 무한도전, 무모한도전을 하는 원도요경으로서 항상 매해 특별한 일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일이
도전 없이는 또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도전의 아이콘, 네, 열정의 아이콘, 여자 유노유노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열정을 계속 간직하고 내년 2021년도 더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더 도전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네, 많이 많이 또 받아서 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왕홍 출신 네, 원더 효경이 알려주는 라이브 커머스 꿀팁이었습니다. 2021년에 라이브 커머스로 여러분들과 많이 많이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네,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